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제가 이 자리를 서는데 여전히 떨리네요. 여러분의 눈이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지기도 하신 것 같은데 명절이라 그래도 최소한 3천 개의 눈이 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상황 가운데 제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여기 이렇게 서 있을까요? 저도 참 모를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세우시는지 저 스스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 통해서 유기성 목사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의 장가계를 가셨대요. 그 장가계 가면은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유리잔도라는 유리다리가 있습니다.
그런 길 걸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래가 그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에서 사실 서 있기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냥 서 있기도 너무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담담하게 그냥 그 다리를 걸어서 앞으로 쭉 가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계신 그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목사님 하나도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매주 강단에도 서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한 번씩 다 서보기를 바랍니다. 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계속해서 쉬운 자리가 아니라 떨리는 자리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내 자신이 드러나고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자리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대부분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곳으로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런 곳으로는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피해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냥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 사람 피해서 다른 교회로 갔더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 여러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주님이 너무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과정 가운데 주님이 끊임없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는 장가계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이 맞닥뜨렸을 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기세등등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로 그가 그렇게 가야 했어요. 예수의 영에 이끌려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끊임없이 쫓기고 고난을 당했어요.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박해받고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배에게 쫓겼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오기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서는 설교자로서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그가 한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가 약했고 두려워하였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떨어야 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오기 바로 직전에 그 아덴에서의 경험이 그를 떨게 만들었어요. 아덴은 어떠한 곳이었나요? 헬라 철학이 완전히 물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헬라 철학적인 지식의 소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변론하고 논증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죠? 결과는 참담하게 실패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하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고 조롱했단 말입니다. 설교자로서의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설교자로서 당한 실패는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 앞에, 그 떨리는 자리 앞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 앞에서 피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이 결단,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결단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주님이 이 결단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로 인도되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사람만큼은 정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 앞에 닥쳤을 때 피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힘을 믿고 십자가 결단으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야곱은요, 끊임없이 피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꾀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평생 에서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서 끊임없이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딱 한 번 도망가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새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이 끝까지 의지했던 힘을 완전히 치십니다. 환도뼈를 치세요. 그가 평생 절름발이가 됐어요.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 씨름을 통과한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이스라엘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남을 속이고 자신의 꾀로 인하여서 평생 두려움으로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가 그 씨름을 통과하고 난 후에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씨름하는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씨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 그 바탕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좀 점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계획하고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계획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임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근데 그 계획이 무슨 믿음의 바탕에서 세운 계획이냐, 하나님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역사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보다 앞서서 정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계획하면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둔 사람들의 삶이에요. 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자기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나님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뒷수습하시느라 바쁘신 인생, 사람의 지혜를 믿고 사람의 경험을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힘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인정받는 일이 없을지라도 십자가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세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에 둔 믿는 자들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니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 이상 성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가나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합니다. 사사기 말씀 기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년 동안 학대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묵상해 봤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매일같이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하면서 학대받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 어떻게 하면 저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야빈왕을, 야빈왕이 가지고 있는 저 힘, 철병거 900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더 좋은 무기가, 더 강한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철병거 900대보다 더 훌륭한 무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여선지자 드보라를 그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군장관 바락을 부르게 하셔서 가나안 왕과 싸우게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영광이 군장관 바락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한 여자의 손에 돌아가게 하세요. 야엘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야엘의 그 여자의 손에 달린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치 하나, 말뚝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무기를 가지고 그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철병거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에 철병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아내와 같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기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계속 답답하고 눌리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참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더래요. 두 가지 정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의 그 눌림이 뭐냐면 자신이 사모로서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다른 사모에 비해서 신학적인 공부와 소양이 너무 없었다고, 그런 두려움과 열등감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눌렸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그 다음날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와,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외제차 사줬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면 차 바꾸셔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그런 지식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신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이 너무너무 처량하게 느껴져서 영적인 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효녀거든요. 차는커녕 차 한 잔도 사줄 수 없는 형편이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런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책망이 자기 마음 가운데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네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놓고 너 아직도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자랑거리 삼고 싶으냐, 책망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여서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내 믿음의 바탕이 바뀌어야 사람의 지혜에 바탕 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내 생각의 기준이 과연 어디인가, 내 믿음의 기준이 어디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 만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여전히 부러운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부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갔는지, 누구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는지, 어떻게 그 아이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수련회 가서 방언 받아왔대,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전히 부러운 믿음, 여전히 세상의 자랑이 부러웠다면 그래서 사람의 지혜 바탕을 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조금도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바탕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의 형편과 바탕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철저하게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고 헬라인들은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로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세요. 고린도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가 십자가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고린도로 완전히 퍼지게 돼서 1년 반 동안 엄청난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 계신 곳이 지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피하고만 싶고 두렵고 떨리는 곳이 있다면 이 사람하고는 정말 상대할 수 없고 내가 떠나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드는 그런 곳이 여러분 있다면 그곳에서 한번 십자가로 결단해 보시고 그 십자가 결단 앞에 성령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여러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서 있는 그 직장에도 내가 구원할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네가 서 있는 그 학교에도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 네가 지금 속한 그 가정에도 구원해야 될 가족들이 너무 많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바탕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곳의 삶의 바탕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바탕이 바뀔 때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곳의 삶의 바탕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의 형편과 지금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야 할 직장과 학교의 바탕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평생 내가 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평생 남을 속이고 남이 가진 것을 뺏어와야 되는 세상이에요. 돈의 우상에 완전히 서 있는 곳이에요. 밑사람의 한 성도님께서 고백하시는데 자기 안에 너무나 믿음을 가지고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직장에서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 단 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나눌 친구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밑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가슴이 설레어서 그 자리로 나왔다,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 남편들이 서 있는 직장이에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끊임없이 주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학교가 그런 곳이에요. 더 높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는 일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는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8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이 2001년도에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대만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이 왜 무서운 일입니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되는 세상인 거예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심판하셔서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결론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세요. 170년 전 감리교회 한 목사님은 같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하나님, 오늘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결단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는 세상 가운데, 음란으로 뒤덮여져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바꾸고 싶은 하나의 바탕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라 가족들 많이 만나고 오셨을 거예요. 가정은 사실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상처가 가족들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저희 세 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세 남매 중에 막내인데 형, 누나, 제가 7년 전에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시고 누님과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슬픔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십자가로 더 나아갔어요. 근데 형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란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도 그렇게 데려가더니 엄마마저 그렇게 데려가는 하나님이 세상이 어딨냐, 난 안 믿는다, 너희나 열심히 교회 다녀라,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 평생 기도 제목이 형이 장로 되게 해달라는 거. 그게 어머니 평생 기도 제목이셨어요. 제가 옆에서 그 기도를 매일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사랑으로 형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판단이 앞서고 상처가 앞서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 형이 그럴 수가 있어. 형한테 제가 쓴 뿌리들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이 마음으로 7년이 지났어요. 교회를 한 번을 안 나가더라고요. 작년 여름쯤에 이상하게 성령님이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형의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아, 어머님이
엄마가 했던 그 기도를 두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어가려고 하신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근데 저랑 누나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2019년 10월 11일입니다. 저희 삼남매가 있는 카톡방에 갑자기 형이 메시지를 올렸어요. 형, 엄마가 끓인 육개장 맛을 내는 자에게 내가 200만 원을 하사할 테니 도전해봐라. 갑자기 글을 올린 거예요. 저희 형이 되게 묵뚝뚝한 사람이에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술을 한잔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끓인, 저희 어머니가 육개장을 가장 잘하시거든요. 엄마가 끓인 육개장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누나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아니 왜 그걸 우리한테 하라고 해? 세언이 보라고 하라고 해? 형이 대답합니다. 에휴, 안 돼. 시켜봤는데 다 실패했어. 누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 다시 달에 써봐. 이렇게 얘기해요. 형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파랑 고사리를 많이 넣었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이 육개장에 대한 자부심을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감히 다시다를 입에 담는 걸 참지를 못해요. 누나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을 나에게 먼저 주면 내가 끓여볼게. 형이 좀 이렇게 양보해요. 에휴, 해야 주지. 못하면 두부찌개라도 한번 끓여봐. 두 번째로 잘하는 음식이 두부찌개거든요. 온통 엄마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제가 이제 대화에 딱 끼어들었습니다. 형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형, 땡땡땡 육개장집을 한번 가봐. 거기 정말 맛있고 엄마랑 비슷한 것 같아. 저 정말 생각해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형의 따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야 미친놈아, 거기 육개장 쓰레기야. 제가 형의 자부심을 건든 거예요. 자존심을. 그러니까 늘 대화가 이런 식인 겁니다. 늘 형 앞에 저는 미쳤어야만 했고 그럼 제 안에 상처가 이렇게 확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고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 버리는 거예요. 평생 대화를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저희. 누나가 이제 그 중간에서 또 긴장했어요. 싸우지 마, 하트를 막 보내요. 뭐 수습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형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되는데 눈물이 났어요.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명절 때가 되면 꼭 나오는 대화가 있거든요. 아버지 산소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거의 주말에는 바쁘고 그리고 또 제가 산소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 안 갔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고향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픈 상처도 이렇게 떠오르고 해서. 근데 형이 뭐라 그러냐면 너도 이 새끼야, 형 건강할 때 아버지 산소 같이 가. 형 뒤진 다음에 혼자 낑낑대지 말고. 제가 근데 화가 안 나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술 많이 먹지 말고. 형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네가 아버지 산소 추석이랑 설 같이 가면 형이 술 끊을게.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형이 술 끊고 교회 간다면 내가 기쁨으로 하지. 그게 엄마 소원인데. 형이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 약속하라고. 그게 엄마가 믿은 예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누나가 믿는 분이 그분이야. 형도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발 일찍 뒤진다는 말은 하지 말고. 형이 말합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은 모르겠네. 가끔 굶기기도 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지. 난 그걸 믿어. 다 같이 엄마 만나야지. 어이구 지랄. 형, 동생들이 목회자가 됐는데 형 진짜 축복이다. 형이 말합니다. 동생들이랑 술도 한 잔 못하는데 무슨 지랄이냐. 그래? 그럼 한 잔 하지 뭐. 형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랄, 너 술 처먹으면 내가 선한목자 교회 가서 너 당장 자르라고 한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안 먹지. 저도 이날 무슨 정신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형한테 욕을 가장 많이 들은 날인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요. 한 번도 화가 안 나요. 성령님이 제안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형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어요. 11월 24일 누나한테만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효율아, 오빠가 교회에 왔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다음 주도 온다네. 제가 말했어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네. 그날 밤에 형이 저희 삼남매 방에 글을 올렸어요. 형도 도전한다. 60살 되기 전에 장로 될 거다. 엄마 소원 이제라도 들어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남겼어요. 술 먹다가 용돈 쏘는 거는 이제 없을 테니 섭섭해하지 말아라. 전혀 안 섭섭해. 주님이 하셨네. 아,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모든 것을 잘못된 그 우상의 바탕을 한순간에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러세요. 먼저 믿은 자들이 그 마음의 바탕을 좀 바꿔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 그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먼저 부른 자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보낸 자를 통해서 내 직장, 내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학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내가 속한 직장과 교회의 가정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걷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모든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확증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적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할지라도 나의 자금을 통하여서 주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응답한 자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을지라도 이제는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세우신 그곳마다 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단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몸으로 감당하셔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성공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 성공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멸망하여 없어질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에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지 않도록 주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주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된 길로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를 향한 그 놀라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석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섭게 퍼지고 있는 질병의 바이러스 아버지 속히 끊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담대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